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축복하는 자들의 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축복하는 자들의 대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축복하는 자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축복하는 자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입니다. 천섭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대한 얘긴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예, 축복한다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듯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축복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길 원해요. 당신의 사람들이. 자, 다른 말로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고 자녀들 간에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축복하기 원해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보겠습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24절입니다. 24절에서 우리 30절까지입니다. 30절까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부러지고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면 이제 28절쯤에 와서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이랑 지금 씨름을 한 거예요. 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야곱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야곱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말씀하세요.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부르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 뭐라고요? 야곱에게 축복했대요. 야곱에게. 네, 예배에 집중하세요. 네, 예배에 집중하세요. 꿀이 떨어지네, 꿀이. 이 앞줄에 저 페트병 받아놓으면 꿀 찰 거예요, 예배 끝날 때. 자, 지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했대요. 오늘, 축복하는 자들이 되자. 소제목 첫 번째,
축복하신 하나님인데 야곱을 축복하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스가랴 8장 11절입니다. 스가랴 8장 11절입니다.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 우리 11절입니다. 스가랴 8장 11절이요. 구약 1319페이지 전후입니다. 1319페이지 전후입니다. 1319페이지 전후. 1319페이지 전후. 참 신기하죠? 성탄절을 기념해서 이제 선물 박스를 보냈는데 선물이 더 왔어. 축복을 했더니 축복을 하시네. 헌금도 들어오고요. 여러분들 성탄 전날 토요일 날 먹을 간식이 한 박스가 왔어요. 한 박스. 지금 3층 주방 왼쪽 냉장고 위에 한 박스가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 선물 추첨할 때 그 선물에 그 껴달라고 어떤 분은 선물을 또 보낸 게 있어요.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마음만으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마음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택배를 받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막 전화가 오고 막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온 분들은 너무 고마워서 전화가 온 분들도 있고 문자로도 너무 고맙다고 우리 라이 거 우리 지금 3층에 있는데 라이 거. 특별히 제가 나이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나이 줄 거를 이렇게 따로 챙겼어요. 따로 큰 건 아니지만 예, 따로 예, 뜯어봤으면 알 텐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탄 선물을 이렇게 선물로 이제 축복을 했더니 더 주셨네 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8장 우리 11절 우리 13절이 우리 환희요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그전과 같지 아니할 것인지요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뭐라고요? 추수를 하는데 평안하다. 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계속 평안을 얘기해요. 평안.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장수하려면 뭐 이 땅에서 뭐 장수하는 게 뭐 정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생명을 그 누릴 만큼 누리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만약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으로 휩싸이면서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면 사람 몸은요 두렵잖아요. 이 두렵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안 좋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뇌, 신장, 간 각 장기에 손상이 돼요. 그 사람이 웃잖아요. 웃으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웃으면 박수를 쳐도 돼. 박수를 쳐도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야 되는데, 자,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남은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에 잡혀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수르 민족에게 잡혀갔지만, 그래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아수르의 손에서 빼내서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받을지라도 그 고난에서 풀어내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것, 하나님만이. 응? 자, 우리 북쪽에 핵폭탄이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이 남한 땅에 세계 10대 강대국을 이루는 복을 줬다는 거죠. 어? 엄청난 핵이 위에 있어요. 근데 가난해. 근데 우리 이 밑에 남한 땅은 너무 복이 넘쳐 있어. 제가 말하는 건 물질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은 넘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022년 현재 한국 교회의 영적 축복은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계속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족속들, 특히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간 민족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신다.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이요. 이 축복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신약 260페이지 전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우리 수빈이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나 바울이 너희에게, 믿는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예수님의 충만한 축복은 주님께서는 이 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녀가 됐음에도 여전히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26장 26절이요. 네, 우리 26장 26절. 우리 길선이요, 길선이. 저희가 잘 가다가 받아 먹으라 할 때부터 톤이 달라졌어요. 성대모사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에 축복했대요. 떡을 축복한 거예요. 떡을.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야. 뭐라고요? 내 몸이니라. 이게 성찬 얘기인데, 그쵸? 자, 이게 지금 성찬 얘기인데, 지금요,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떼는 이 성찬 얘기인데, 지금 떡을 떼면서 뭐라고요? 축복했대요. 그러니까, 성찬의 개념은, 축복의 예식이다. 이 주님의 피를 그 기념하는 그 있잖아요. 주님의 피의 그 은혜와 주님이 살을 찢는 그 은혜를, 그 십자가 은혜를 되새기는 줄 아는 사건이 축복의 예식이다. 이거 축복의 예식이다. 왜 축복이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한다는 건 그 은혜 안에 여전히 거하기를 요구하시는 거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여전히 머무는 건 복이죠. 뭐 복이지. 뭐 왜 복이에요? 죄를 깨끗이 씻기는, 이 땅에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성찬이 뭐 축복의 예식이죠. 떡을 가지사 축복했대요. 왜요? 주님의 그 희생이 우리의 뭘 드러내요? 우리가 사는 걸 드러내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축복이야.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어둠에서 늘 탈출할 수 있는 축복이야.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오늘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축복하는 자들이 되자. 오늘 소제목 두 번째. 우리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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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 선물이 아직 출발이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이제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테이핑하면서 부족하네 하다 보니까 다른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몇 박스가 자꾸 양이 줄어드니까 또 사서 챙기다 보니까 지금 몇 사람이 아직, 네, 오늘 한 사람이 또 출발했어요. 오늘 한 사람 것도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천안의 두 분도 내일 이제 보낼 텐데 주소를 확인해 줍니다. 주소를.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래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래요. 야, 며느리야! 똑바로 좀 일해! 너 또 밥 태웠니? 이따위로 하려고 치지 마, 싸! 네. 니 서방 와이셔츠를 왜 안 빨았니? 애들 이따위로 키울 거야! 네.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면 아들을 빼앗겼다 생각해서 며느리들을 많이 구박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가면 이제 시어머니들의 저주가 시작돼, 저주. 며느리를 향한 저주가 시작되는데 이게 참, 그, 저주를 안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들이 저주를 많이 해요. 더러 많이 해요, 저주를. 이 아들의 처한테, 이 며느리한테 저주를 많이 하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뭐라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래요.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도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2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2절입니다. 우리 4장 12절. 우리 홍철이에요. 홍철이 또 수고하여.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후욕을 당한 즉 누가 욕을 해도 축복하래요. 누가 욕을 해도 축복하래요. 핍박을 당한 즉 참으래요. 누가 나에게 쌍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온갖 욕을 해도 축복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축복의 자녀. 왜 그러죠? 축복의 통로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존재, 축복의 존재. 어떤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사라는 축복이 있고 영생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 신약 366페이지 전후입니다. 366페이지 전후. 네, 아까 진철이 어머니가 갑자기 진철이랑 통화하다가 진철이가 저를 바꿔줘가지고 진철이 어머니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한번 제주도를 가서 어머니를 뵈야겠습니다. 우리 저 전 교인들이 한번 가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목회가 끝나기 전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십시일반 각자가 모아서 또 교회가 좀 되고 해서 한번 뭐 전 교인이 다 갈 수는 없겠지만 많은 영혼들이 가면 어떨까. 자, 우리 11장 21절. 네, 맨 앞줄에 누가 가자 그랬는데 11장 21절입니다. 11장 21절. 자, 우리 호영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받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대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자, 뭐라고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대요. 야! 전교 1등 하다가 지금 전교 3등 했니? 이런 빌어먹을! 이리와! 야! 너 반에서 5등 하다 이번에 15등 했어? 이 죽일 놈아! 야! 이것도 월급이냐! 특히 있잖아, 특히 자녀를 있잖아, 자녀를. 어이구,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어우, 7등 하다 9등 됐네? 어우, 잘했네. 두 명한테 양보했네? 왜 그런 말을 못, 어머, 두 명을 축복했구나. 네 뒤에 있는 두 명을 앞쪽으로 밀어서 축복했네? 어우, 다음에 잘하면 돼, 잘, 응? 어우,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 그게 나아요? 야, 이놈의 자식아? 2등이 떨어졌어? 총알이 울려! 에라이 빌어먹을 놈아. 그럼 빌어먹어요. 에라이 죽일 놈아. 죽일 놈 된다고. 이 썩을 놈아 하면요 어디 저 영도포 여기나 서울역에 저 썩어 문드러진 응? 진짜 세상에서 진짜 어디 갈 곳 없는 그런 놈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자, 하나님은 있잖아요. 당신도 축복했지만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요셉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을 영혼들을 축복하게 보내요. 축복해야 된다. 야, 너 참 복덩어리다. 어이구 이뻐라. 축복하나.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한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막말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자,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자녀들에게 축복. 그래서 우리 변주사님도 두 아이를 축복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두 아이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물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이 두 아이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선이도 우리 변주사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입니다. 레위기 우리 9장 우리 23절입니다. 레위기 9장 우리 23절입니다. 이 영적 리더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백성을 축복합니다. 레위기 9장 우리 23절입니다. 구약 159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저 현희 아버님이요. 현희 아버님.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대요. 자, 영적 리더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우리 2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이요. 민수기 6장 우리 22절입니다. 민수기 6장 우리 22절이요. 민수기 6장 우리 22절입니다. 22절에서 우리 27절까지요. 우리 지선이요, 지선이. 여호와께서 모세 길로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래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래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래요. 이르기를 너희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래요.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니까 영적 리더예요. 자, 영적 리더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래요. 특히나 이제 교회 이제 영적 리더들, 목회자, 전도사님, 수석 부목사, 일반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이고, 지선이 왔냐? 축복한다. 아이고. 네 죽을 때까지 믿음 안에 거해라. 아이고, 라이 왔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서 보자. 어디다 만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저, 내가 암에 걸렸는데, 6개월 뒤에 죽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네, 여러분들, 축복해야 돼, 축복. 응? 축복.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축복해야 돼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이 나와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항상 운전 출발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디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아무 사고도 나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철수와 지수와 지선이와 또 누구 집사님과 저와 또 이 차량까지 지켜주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운전 출발하기 전에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보호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나요? 너를 지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자,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복 지키신, 은혜 베푸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래요. 복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 기도를 하라. 이게 참 근데 중요한 게, 은혜는 뭐 진짜 우리 신자에게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평강 또한 영육 간의 평안한 건 너무 중요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건 물질적 복을 떠나서 영적인 복을 뜻하는데, 영적인 복이라는 게 뭐예요? 영이 건강하면 육도 건강하니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영적 리더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33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성탄 전야 행사가 이제 온라인 식구들이 지금 한 열 몇 분이 듣고 계시는데, 성탄 전야 행사가 대략 5시부터 모일 수 있어요. 5시부터. 그리고 이제 식사가 이제 6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6시 전후로. 그리고 7시 반이나 8시부터, 7시 반이나 8시 전후부터 이제 본 행사에 들어갈 건데, 아무쪼록 늦어도 8시까지는 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네, 준비물은 필요 없어요. 오셔서 먹고 떠들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가 기뻐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이번 그 성탄 전야 행사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이렇게 큰 위로를 받을 거고, 누군가는 무너진 믿음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야 이렇게 뜨거운 지체들이 있구나 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3장 우리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라이언 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야 살아생전 맨날 축복했는데, 또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했대요. 야, 이 축복이 참 중요한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복을 구하는 건, 야, 너 복 받아라. 이게 이제 너 물질, 아까 저 뭐더라? 누가 그 성탄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요. 어떤 용기야, 용기. 근데 그 박스 안에 로또 있잖아. 로또 복권 5번 무료 추첨권이 왔어요. 그 대체가 다 찢어버렸어요. 물질복이, 여러분들, 성경의 복은 물질복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왜 여러분들, 물질 충만한 게 복이 아니냐면, 주기도문에 분명히 뭐라고 구하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우리 지선이는 주기도문대로 사는 아이예요.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서 일당제를 띕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선이는 그거를 딱 입금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헤아릴 수 있는 아이인데,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했대. 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랄까요. 아까 뭐라 나왔죠, 아까? 아까,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이 임하길, 그쵸? 축복하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너를 지키시길, 그쵸? 지키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축복하는 거야. 세 번째는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하고. 네 번째는요? 평강이 임하길 축복하는 거야. 그럼 이게 다 물질복이에요? 영의복이에요? 영의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널 축복한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널 지키기 원한다.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은혜가 임하길 원한다. 그런 영적인 것들을 헤아리면서 축복하면 너무 좋겠죠? 자, 우리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탄 전야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와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 위로할 자를 또 위로하는 시간, 격려할 자를 격려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